아, 일단 사무실 오픈 기념으로 친구가 6월 선물을 내줬습니다. 레미 마틴의 꼬냑인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꼬냑을 진짜 좋아해요. 저번에 한번 이사, 그 친구 이사 기념으로 제가 그 헤네시 꼬냑을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는 이제 또 레미 마틴에서 꼬냑을 또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해줘서 또 이렇게 났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술들이 옛날에 세봉이 형한테 선물 받은 거, 뭐 그리고 회식 때 남은 술들 막 이런 거 그냥 둔 건데, 그게 오래된 애들은 아닙니다. 아마 조만간 연말에 또 저희 식구들끼리 회식하면서 또 한 병 까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은 오늘 좀 소개해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 데밀에서 이런 게 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패키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데밀스러워서 너무 좋아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데님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지금 활발하게 데님 관련된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혹은 그런 디렉터들과 한국의 데밀과 팝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는데, 저도 이 기간 동안 한번 방문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 영아 아 영진한테 물어보지. 아니 그 검색하겠죠. 아그그어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보고 보면서 해라. 일단 죄송합니다. 요번에 이제 로키팬츠 예약 배송 관련된 건으로 살짝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생산량도 이렇게 많아지고 또 배송량도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생산 관련해서는 이런 생산 속도랑 이런 원단이 워낙 이제 원단을 처음에는 예전에는 원단이 부족하게 원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실 제일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들은 원단이 생각보다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건 그건 좀 이상하다. 어쨌든 갑자기 저희가 생산 수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뭐 그 외에 지금 각자가 분담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별도로 추가된 인원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많았었던 과부하된 업무량이 좀 이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저도 신경을 쓰고 우리 모두 저희 어데케이드 팀 모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서플라이 울코트를 바탕으로 반츠와 서스테인이 협업을 하였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조금씩 조금씩 언급을 해드렸으나 정확한 발매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주부터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었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6일, 17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동안에는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반츠 쇼룸에서 팝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팝업 자체는 사실 서스테인의 제품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 신상품 이제 반츠 서스테인 콜라보의 서플라이 울코트를 보여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서플라이 울코트를 판매를 해본 결과 오프라인에서 구경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 다 나가버리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오프라인에서 직접 입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오프라인 선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일날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오후 8시 이후부터는
온라인 판매가 진행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서울에서도 이 제품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다음 주 23, 24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날 어데케이드에서 반츠 팝업과 함께 이 제품을 또 입어보실 수 있게 오프라인 재고를 서울 재고를 또 따로 잡아놨으니까 만약에 부산 팝업에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못하셨거나 보지를 못하셨거나 혹은 뭐 일요일 날 품절이 돼서 뭐 서울 팝업 때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는 모든 팝업에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는 반츠와 어데케이드에서만 공식 홈페이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 가격은 52만 8천원으로 동결입니다. 다만 이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서 공개될 때 10% 특별 할인이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플라이 울코트의 시작은 이 개파카입니다. 이건 제가 갖고 있는 M65 개파카라고 불리우는 친구죠. 네, 이 친구가 원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서플라이 울코트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또 오리지널을 알고 계시거나 이 디자인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장 완벽한 아우터 중에 하나가 이 개파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M65 피시테일 파카는 이제 원래 미군에서 사용하던 그런 약간 파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야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원래 결착을 해서 보온력을 높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다 단추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나온 걸로 치면은 거의 몇 년이야? 한 50년? 60년 훌쩍 넘었을 텐데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옷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옷이고 지금 이 오리지널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매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판매가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재미있는 게 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복각되고 변형되고 많은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이런 아우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디자이너분들 옷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용으로 꼭 자기가 입지 않더라도 참고용으로 한 벌은 꼭 갖고 있는 그런 친구가 이 M65 피시테일 파카인 것 같아요. 정말 히스토리컬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제 완성도 자체는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굉장히 튼튼하긴 하지만 저도 많이 봉제가 많이 뜯어졌고 이거 데드스톡으로 구매를 했는데도 그리고 뭐 제조사마다도 원단의 컬러나 이런 게 조금 다르기도 하고 뭐 방식이나 아니면 사용했던 부자재들도 조금씩 다 다르고 연도별로도 굉장히 좀 다른 그런 친구인데 재미있는 친구인데 참 얘를 가지고 서스테인도 역시나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서플라이 울코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더 다양한 이야기들은 파라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치의 원태 디렉터님께서도 이제 이 관련된 영상을 찍으셨으니까 여기에서도 한번 보시면서 디렉터분의 또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경쟁점들이랑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원단과 컬러입니다. 사실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반츠 쪽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이비 울 100% 원단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실 원태 디렉터님께서 이제 서플라이 코트와 콜라보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원단을 가지고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 원단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원단 자체는 아마 서스테인에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원단이긴 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터치감을 가지고 있고 매트한 네이비 색상 원단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단순히 그냥 컬러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원단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실제로 외형에서 보여주는 느낌이 되게 캐주얼한 느낌에서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들이 같이 나게 좀 바뀐 게 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네이비도 은은하게 올라오는 약간 그런 블루 계열 느낌이어서 햇빛을 받을 때에는 조금 파란 느낌이 많이 나지만 또 어두울 때에는 되게 그냥 거의 블랙에 더 가까워서 좀 차분한 느낌도 좀 나고요.
근데 원단만 바꿔놓고 디자인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과연 콜라보의 의미가 있을까? 라는 반츠 디렉터님께서 했던 말씀이 조금 저도 공감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반츠 디렉터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던 요 패턴 원단이 이쪽에 소매에 있는 삼각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코트 안쪽에 네 이렇게 히든 버튼이 들어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뒤에 트임 쪽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게 사실 포인트라면 포인트인데 원단 자체가 너무 예뻤어요. 특히나 또 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 원단 자체가 네이비 색상에 딱 붙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약간 들어가 있는 포인트로 기존의 서플라이 울코트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 담백한 원단 자체의 느낌만 좀 가지고 실루엣만 좀 강조했었던 서플라이 울코트의 담백한 느낌들에 뭔가가 더 추가되면서 더 위트 있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단 자체가 원래 사용했던 원단의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 나면서 목 부분에 결착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들로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이 삼각무 부분이 가장 좀 큰 차이인데 여기 삼각무가 원래 서플라이 울코트에서는 원래 이제 울 원단으로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되게 두꺼웠는데 오히려 이제 원단이 바뀌면서 좀 더 얇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싹 들어가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단순히 소매 말고도 이제 뒤쪽에 이렇게 트임이 원래 예전 초기 기획 단계에도 이 오리지널 제품도 트임을 조금 넣을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좋은 방법이나 괜찮은 원단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드랍이 됐다가 요번에 요 원단을 찾게 된 건 아니죠. 원태 디렉터님이 주시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코트를 이 자기 원단을 여기까지 꺾어서 이렇게 여기를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갈라가지고 가른다라는 표현 좀 애매하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두를 원단, 요 패턴 원단을 이제 안쪽에서 봉제하고 꺾어서 요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원단을 여기다 덧대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 이렇게 그냥 다 꺾여서 들어갈 원단을 이제 안쪽에서 한번 봉제를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꺾어서 요렇게 마무리가 될 때 이쪽에는 또 이제 손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방식들로 조금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서플라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50만원대 가격대가 너무 이런 말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뭐야 이 새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소신껏 말씀드리면은 이 가격대로 이 퀄리티의 이 원단을 쓸 수 있는 브랜드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서플라이 코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펙이 봉제 스펙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원단 스펙들까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70만 원대 이상에 판매되는 제품들 스펙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20% 이상 저희가 가격을 낮춘 이유는 아직 서스테인이라는 브랜드가 브랜드적으로 많이 보여준 게 좀 부족했다. 그래서 브랜딩적으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좀 평가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진짜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대에 보여주자라는 좀 약간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시약의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마감 시약의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빨리빨리 배송을 보내다가 좀 놓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가격이 더 낮아지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이 원단도 실제로 봤을 때의 느낌과 특히나 이 안쪽에 포인트 원단도 너무 매력적이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토요일날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자리가 있으니 이 친구도 만나고 저도 만나보시면서 실제로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니까 그때까지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